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뭐눈 깜짝할 사이 되면은 곧바로 하루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오늘은 뭐 빨리 늙어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기는 하루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셔야겠죠?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따뜻하니까 좀 좋네요. 밖에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던데, 좋아요. 하루를 아주 활기차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또 한번 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연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기금. 그동안 연기금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특히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거야. 연기금들이. 도대체 왜 자꾸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가뜩이나 주가도 지금 비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매도를 하니까 작년에 8만전자도 막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또, 그 우량주들 많이 파니까 또 우량주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상당히 좀 짜증이 났죠. 연기금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막 그냥 매도를 하는 거야. 기계적인 매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지금 보면 코스피가 한 2700선에서 좀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 약간 뭐 수급 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심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최근에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4일째 매수 우위를 이어간답니다. 매수 우위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에 계속 팔더니 갑자기 이제 4일째 이제 계속 순매수 우위를 가는 거예요. 우위로. 왜 갑자기 그렇지?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짓누르던 그 연기금의 매수 우위 전환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막 주가가 많이 빠지고 비실비실할 때 연기금이 이제 구원투수로 나타나가지고 좀 받쳐주면서 약간 주가 부양의 그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최근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났는데 하여튼 매수 우위에 대한 그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그 연기금은 최근에 그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15일이죠. 93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연기금이. 그 이후에 이제 415억 원, 뭐 1276억 원, 76억 원이죠. 520억 원의 매수 우위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달 그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는 42억 원으로 줄어요. 줄어가지고 순매수 전환에 대한 그 기대를 이제 현재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견을 키우고 있다. 그 연기금은 그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지난 2020년이죠. 2020년 6월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그 얼마나 화가 났어요. 계속 매도를 하니까 뭐 사질 안 해. 무조건 매도야, 매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눈총을 맞는 거야. 눈총을 받았고. 얼마나 욕 많이 했습니까? 연기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오히려 코스피 살려주려고 애쓰야 하는데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막 제빡 부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특히 이제 코스피가 지난해 사상 최고점을 찍은 그런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로 돌아섰을 때도 뭐 지수 방어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개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계속 지속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8조 원. 지난해 1월. 그리고 2월에는 4조 3,195억 정도 팔았고, 3월에는 3조 3,387억, 4월에는 2조 2,910억 등등. 하여튼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았어. 공격적으로. 계속 파는 거야. 그건 나도 할수 있겠다. 파는 거는. 하여튼 계속 팔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로 20개월이죠. 20개월. 20개월 연속 매도 우위야, 매도.
어떻게 20개월을 계속 매도, 아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20개월을 어떻게 계속 매도를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기금이 또 웃긴 게 뭐냐. LG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3,939억 정도를 이제 사들입니다. 사들이면서 이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어요. 또 웃긴 것도 많고, LG 엔솔만 사? 또 LG 엔솔만 무조건 사고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15일이죠. 장중에, 35만 5천 원까지 하락했지만은, 이날 들어가지고 현재 43만 6,500원까지 오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투자 의견을 뭐 매수로 놓고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소형 전지 뭐 호조, 특히 환율 효과, 뭐 수율 개선 등 하여튼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사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의 그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고객의 다변화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전기차 고객 물량 확대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상향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연기금은 LG 엔솔을 좀 좋아하는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삼성의 SDI 주식을 또 사더라고요. 1,435억 정도를 또 사들이는 거예요. 또 뜬금없이 또 SDI를 사더라고요. 이것도 또 기아. 기아 역시 한 1,171억 정도를 또 사들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순매수세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DI도 사고 삼성 SDI 사고 LG도 사고 이제 기아도 사고. 하여튼 그 삼성 SDI에 대해서는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지속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그 생산 차질이 이제 길어지고 있죠.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 뭐 동사 고객사용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변동폭이 크지 않아가지고 목표 주가 뭐 74만 원 유지한다. 하여튼 그래서 SDI를 좋게 보는가 봅니다. 연기금이 또산게 뭐가 있냐? 뭐 LNF 579억,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더라고요. 561억, 만도 420억, SKC 344억, LG 생활건강을 한 343억 정도 샀네요. 그 대한항공 309억, 두산중공업 264억 정도를 이제 사드립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살 때가 되지 않았냐? 삼성전자.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있는데, 좀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 사진 않고 있어요. 사진 않고 있고, 우량주 종목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으니까, 연기금도 이제 조만간 귀환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타 종목도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기금이 이렇게 코스피 우량 종목을 계속 팔게 아니라 좀 사줘야 돼. 이런 때나 좀 사주면서 좀 받쳐줬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오르면은 좀 그때 또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사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연기금 역할인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역할, 연기금 역할인데 계속 뻘짓을 하니까 조금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연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잠시 설명하는 거예요. 향후 빨리 삼성전자도 연기금이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